안녕하세요, 여러분. 덕이입니다. 댄스 채널인데 왜 먹방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은 2월의 기획 컨텐츠인 먹방 컨텐츠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제가 사실 춤추는 거랑 먹는 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인생에서 아마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만 꼽으라면은 춤추는 거랑 먹는 거를 꼽을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도 이제 저한테 차라리 춤을 추지 말고 먹방 콘텐츠를 해봐라 라고 난리를 치셔가지고, 그래서 먹방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먹을 메뉴는 BBQ의 황금 올리브, 반반, 양념, 그리고 소떡소떡 이렇게 먹어볼 거고요. 음료는 제로 콜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오늘 먹방이라서 좀 정신을 잃고 먹을 수 있거든요.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먼저 콜라부터. 닭다리. 너무 맛있어. 제가 이제 치킨을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음식 중에서도 치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막 시켜 먹고 이래가지고 형이 막 뭐라고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BBQ가 이 따라올 수 없는 바삭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BBQ 말고 다른 치킨들은 이 맛을 못 내는 것 같아요. 황금 올리브 진짜 너무 좋아. 이 맛입니다. 이 맛입니다, 여러분. 이 소떡소떡 그 특유의 소시지랑 떡을 같이 먹었을 때그 맛. 그냥 떡이랑 따로 먹고 소시지 따로 먹으면 이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꼭 소떡소떡 순으로 꽂아서 이렇게 먹어줘야지 이 소떡소떡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어우, 너무 맛있네. 자, 무도 하나씩 먹어볼게요. 다음은 양념 닭다리.
그냥 넋놓고 먹기만 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맛있네요 일단.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 BBQ 양념이 조금 그 바뀌었다고 리뉴얼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황금 올리브 원래는 약간 황금 올리브에 그냥 양념만 묻힌 맛이었는데 요새는 아예 다른 양념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달짝지근해지고 좀 옛날 치킨 맛? 좀 그런 맛이 많이 나가지고 저는 사실 근데 옛날 치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리뉴얼 대찬성입니다. 계속해서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계속 먹어볼게요. 사실 제가 이제 먹을 때좀 정신을 놓고 먹고 정신을 좀 놓고 먹기 때문에 입술 주위에 좀 많이 묻혀요. 입술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입술 주위에 좀 많이 묻을 수 있어요. 그 혹시나 불편하신 분 있으시면은 한번 닦아드릴까요? 한번 닦고 먹을까요? 한 번만 더 먹고 닦을게요.
그리고 이 장갑은 유튜브 분들 보시면은 이거 많이 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와서 껴봤어요. 깔끔해 보여서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 끼셔가지고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살 아세요? 제 치킨에서 이런 거 먹을 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가운데 뼈 하나 있고 이렇게 살이 엄청 삥 둘러서 있는데 딱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먹으면은 살이 그냥 입에 가득 차는 살인데 부위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먹을 때 진짜 제일 행복합니다. 콜라 리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먹방 콘텐츠 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 그러다가 춤추는 것보다 먹방 콘텐츠가 더잘 나가면 어떡할 거냐 하는데 일단 뭐 먹방 콘텐츠 잘 나가면 먹방 콘텐츠도 많이 찍어야겠죠? 그건 뭐잘 돼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잘 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은 더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춤도 계속 춰야죠. 전 댄스 유튜버니까요. 계속 먹어볼게요. 벌써 소떡소떡이 다 먹어버렸네요. 너무 맛있었는데 아쉬워. 소떡소떡은 좀 궁금한 게왜 소떡 이래놓고서 왜 마지막에 떡일까요? 소떡소떡이면 소떡소떡소떡소떡 소세지 하나만 더 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떡만 먹어도 맛있어요.
마지막 한 조각이 남는 걸까요? 너무 슬픕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조각까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또 날개네요. 오늘 BBQ 치킨 황금 올리브 반반 양념 그리고 소떡소떡 이렇게 먹어봤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행복하더라고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